샬롬. 하루아침에 계절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온 것 같지만 보스턴은 절기상으로 앞으로 2, 3일 후면 5월 1일이면 다시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러신 분에게 축복이 있고요. 뭔가 아직 얘기하기 전에 가슴이 좀 막혀있던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도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이, 또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봄과 여름을 맞는 중에서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인생의 때 꽃을 보고 열매 맺는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 3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 4장 1절 3절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은혜 받을 것은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노력하면 환경이 바뀌면 집을 사면 자동차를 사면 새로운 직장을 가지면 진학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막혔던 곳에서 새로운 축복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복을 빌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의 축복을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좀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면 그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막혔던 거, 답답했던 거, 두려운 것도 있다면 그러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오십시오. 무식하게 그 길이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길은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좀 잘못 가고 있고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되면 돌아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가서 6장 13절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아멘. 제발 혹시라도 떠나가는 연인을 위해서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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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랑이 아니라 돌아와요 돌아와요 내 품이라고요. 이렇게 편지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성경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야 자존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비하고 싸웠는지 뭐였는지 술람미 왕후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아주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돌아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랑의 아가서예요. 사랑의 두 사랑하는 남녀가 뭔가 툭탁툭 싸웠는지 잠시 떠났을 때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 아니면 내가 잘했는데 그 사람 잘했을 때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는 굉장히 비유가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나 술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솔로몬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과.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인은 신부라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주님이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이제는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으로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하면, 자동차를 사면, 큰 집을 사면, 큰 논문을 내면, 뭐를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시장 바닥에서 춤추는 것처럼 왜 엉뚱한 곳에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 봄에 이제 여러분, 이 늦봄이 됐는데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으려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제발 올 때 깨끗한 모습으로 더러운 것들은 버려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데 언제부터 그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했을 때, 여러분이 기뻤을 때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라고 그랬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비된 복을 있는데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초조하고 외롭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쪽 길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갔는데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 전에 신문에 이런 것이 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저 서부에, 중부에 그 포테이토 칩을 실어 나는 화물차가 내비게이션에 정보를 입력을 잘못해서 한참 수백 킬로를 가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는데 문제는 그 정보도 또 잘못돼서 완전히 산 속에서 스톡된 거예요. 차를 돌릴 수도 없어서 결국은 혼자 3일 동안 걸어 나가서 먹은 것이 없어서 다시 큰 길에 나가서 구조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 내비게이터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악행에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악행을 내려놓습니까? 할 때 정말로 성경은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했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 11조만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 3장 7절은 어떤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선 이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전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는데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도전받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갈 것입니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방에서 그랬어요. 1센트라도 좋으니까 정성스럽게 봉투해서 감사 헌금, 그리고 감사 내역을 적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월급의 11조를 꼬박꼬박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얼마나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땐 그 11조를 쓰세요. 내가 이런 잘못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내가 벌받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도 좋아도 해요. 11조를 내는 사람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 못 봤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돈만 밝힌다 얘기합니다. 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적당하겠다 하루아침에 열리고 하루아침에 닫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바쁘다고. 너무 바빠도요 오줌 눌 시간 있고요. 너무 바빠도 밥은 먹어요. 우린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십시오. 우선은 마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랑, 내 능력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돌리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약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을 비십시오. 아, 교회는 그냥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고 즐겁게 있다 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무한정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께 크신 분께 복을 비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비는 거고 큰 사람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을 비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까진 모세에게 직통 계시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세가 그 자연 수명이 다한 다음에 그 형 아론에게 레위 자손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을 한 것이 뭐였냐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이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곳에 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곳에 먼저 우선순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새 집안의 양치는 가장 부족한 자리에서 나중에 어땠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왕으로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무슨 복을 주십시오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곁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까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가장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작은 목자가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말라고 수천 번은 얘기할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낄 존재인데 결혼이란 미명하에 또는 직장이란 미명하에 너무 거기를 그것을 우상시 섬게 되면 여러분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요, 의지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잠언 16장 20절 21절처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주의 깊게 읽고 쓰고 암송하며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쓰십시오. 다시 성경 말씀 좀 이렇게 구절 써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루에 최소한 몇 통씩의 성경 말씀이 계속 날라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쉽지 않아요. 나도 하루도 쉽지 않고 답장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 명철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작은 목자의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목자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지혜를 그것을 먼저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빌고 여호와를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합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낮에 성경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CCTV를 보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찬송으로 자랑하게 되나 뭐하러 자랑하게 되나. 감사합니다. 우리 수란자매님.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작은 일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작은 일 같지만 엄청 큰 일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 되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그러지만 입을 싹 닫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매달렸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 찾고 저거 찾아서 그럴 때 아이 거기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보십시오. 딱딱한 거. 이제 봄이 돼서 나도 이 작은 목자 우리 아파트 뒤편에 있는 화단에 이렇게 꽃도 심고 막 이러려고 그래요. 몇 년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화단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올해도 꽃 심을 거냐 그래서 슈어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내 땅은 아닌데 하도 관리하니까 누구든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바람개비 막 심어놨어요.
아, 이쁘더라고요. 입을 주고 바람개비인데, 바람개비가 잘못되면 삐뚤어 안 돌아가는데, 정말 잘 돌아가요. 그 풍력 발전하면 안 되나? 그것도 색깔로 쫙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아주 이쁜 바람개비, 은혜의 바람개비가 뱅뱅 돌고, 여러분의 꽃씨들 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땅을 딱딱한데 심을 수 없잖아요. 그거 뽀송뽀송 깨트려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새롭게 살려는 것을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갑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공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누가? 내가. 나는 불행하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합니까? 글쎄요, 그게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저스티를 심고 멀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마음밭에 지금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이것 꽉꽉 꺼져서 아무리 축복의 씨앗을 심어도 되지 않아요. 제발 좀 갈아엎으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딱딱 두들겨서 호미를 두들겨서 갈아엎으십시오. 바로 지금 답답할 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씨를 심어도 365일 동안 비가 안 내리면 그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심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지만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씨를 심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 호세아서는 10장 13절에 너희가 거짓 열매를 심었다고, 너희가 억지로 악으로 밭을 가서 죄를 심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눈에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심지 않고 더러운 것을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심었으니까 나오죠. 참 열매가 심어도 인애가 나오지만 거짓 열매 심어도 거짓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복을 빌라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그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배경과 환경을 많이 의식합니다. 아니,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거둬지는 것이 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사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스트가 자라서 이렇게 빵을 부풀게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빵, 새로운 축복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맨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집어넣으면 이상한 맛 나는 더러운 떡떡 그 이스트 묵은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해하고 더러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새로운 빵, 새로운 밀가루에 집어넣어도 나오는 건 뭡니까? 냄새나는 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걸 보십시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누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이 생명의 씨앗이 새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삶의 누룩을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묵은 누룩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신빵 뺏기는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가치가 된다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목자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개척교회 목사로, 캠퍼스 사역자로, 가정사역자로 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누룩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6절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 착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요새 신문 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라는 이름에 정말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서도 놀란 게 거기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 100,000명씩들이 그거를 교회라고 믿고 다니는 거예요. 악의에 찬 것, 더러운 것. 여러분,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올 때 세상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 이제 얼거맸었던 거 다 갈아엎는 거,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건 좋은데 묵은 땅을 봄에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알아요. 겨울 내내 딱딱한 땅을 다 갈아엎어서 미생물이 자라고 씨앗들이 자라고 말랑말랑해진다고 만져보면 흙이 말랑말랑해요. 근데 거기다 뭘 심을 겁니까? 근데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오늘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얘기할 때, 밭과 씨앗에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더러는 가시덜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작은 목자가 축복의 말씀을 씨앗을 뿌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열매가 돼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결실이 하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 하나님의 씨앗은 똑같아요. 밭이 달랐던 것이 축복의 씨앗은 똑같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밭이나 그 좋은 밭이나 똑같은 씨앗을, 1등급 씨앗을 떨었는데 문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나 유혹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무엇이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성공받은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유혹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면 씨앗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백배나 되는 좋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많아요.
비자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들과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성경은 초지일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가 너무 꽉 차서 가시덤불처럼 꽉 차서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가하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묵은 땅을 내가 이제 갈아엎겠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오승은 자매가 집을 오픈해서 우리 사랑방 자매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예배드려서 기도 제목들을 나눴다고요. 술한 자매 그랬잖아요. 나 OPT가 6월 5일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담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 있으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져보니까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모습을 열심히 지켜봤다고요. 집에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서도 아 하나님 이거 이 길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미국법은 어떻습니까? 배우나 못 배우나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라터리 시스템에 대해 추첨을 해야 된다고요. 요번에 경쟁률이 셌어요. 안 된 사람들도 좀 안타까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예배 끝난 사랑방 예배 끝난 그 달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라 치고는 참 그렇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그게 마음에 걸려서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 여름 이맘때 때처럼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이 많은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는 사람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올해 목표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오죽했으면 세웠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초조하거나 나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 보스턴에 부르시고 이 미국에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까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채운다고요. 성경은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다 논문, 비자, 환경, 결혼 수없이 많은 지난 문제들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요. 고민은 하루로 끝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땅을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갈아엎었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갈아엎었는데 딴 거를 잡초를 심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서 좋게 된 땅에 엉뚱하게 잡초들만 잘 자라고 만찬이 되겠죠. 아니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12절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봄에 이제 갈아엎어서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도전이 이런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선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목회자나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러게 됐다면 엉뚱한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타락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선지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을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미움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 일부의 교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돈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러면서도 내가 틀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돼서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갈아엎은다는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지 말며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도 나는 내가 십일조를 냈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네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방황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지한 것은 버려두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묵을 땅을 갈아엎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먼저 드러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었을 때 올바른 것 심으십시오. 이단과 사기비들이 번영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갈아엎은 땅에 엉뚱한 것을 심어서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느려도 좋고 약해 보여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심으면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었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미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